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 공무제 및 모병제 주장에 이어 여성을 징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당 청원이는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고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가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청원이는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성의 군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청원 리포트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